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영어를 좀 배운 다음에 철학책을 읽거나 조금 내용이 있는 어려운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걸 읽으면은 안 읽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낑낑거리고 사전 찾아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꿰어 맞추기. 프랑켄슈타인 것처럼 막 관계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것은 막 이렇게 해놔서 막 걸고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뭔가 하여튼 기초가 부실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기초의 정체는 뭡니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좀더 어휘력이 좀더 딸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뱅뱅뱅뱅 도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상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라고, 에브리데이라고 합시다. 에브리데이 랭귀지라고 합시다. 이게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테크니컬한 거라든가 이거를 편의상 펑셔널 랭귀지라고 합시다. 순전히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들 있죠? 비즈니스 하는 얘기라든가, 뭐, 공학자들이 매뉴얼을 보는 거, 공장 기계 매뉴얼이라든가, 이걸 펑셔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의상 노셔널이라고 합시다. 관념상의, 그냥 이런 단어 정도로 할게요. 문해력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3층에 사는 유령이 있는데, 그 유령은 몇천 년 내려온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요거를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합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말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subjec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철학에서 주체를 말하죠. 주체 또는 주관성 얘기하죠. 그러니까 subjectivity 하면은 주관성인데, 객관성이 아닌 주관성. 자기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인터란 말이에요. 인터는 뭐냐면 집단적이다는 뜻이에요. 나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단이 집단적으로 갖는 주관적인 의미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게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뜨거운 연구 관심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보면은 페이퍼백 소설 읽는 분들 있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아니,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읽는 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3층에 있는 유령하고 이렇게 바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 페이퍼백 소설들. 그냥 뭐그 하여튼 뭐그 페이퍼백 소설에 이 유령이 뭐 얼마나 출몰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서양 사람들의 몇천 년, 그 아까 말하는 키 텍스트들, 그 국칙한 텍스트들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령 그 키케로, 치체로를 한번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펴면은 그냥 막 벽장에 있는 곰팡이 냄새가 막 코로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뭐 향기 얘기 나왔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막 한숨이 푹푹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 키케로, 치체로 이런 거 읽지 말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20세기에 벌어졌었던 일들 가운데서 서양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크게 변했는가? 왜냐면 바로 우리 시대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사건들을 제일 크게 다루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는 몇 개의 키텍스트, 20세기의 키텍스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고른 겁니다. 저 브레이브 뉴 월드가. 저 소설은 뭘 다루고 있냐면은, 산업사회, 2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는데, 1920년대에 나타난 2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에 대해서 20년대에 있는 유럽의 모든 지식인들은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경악을 했어요.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중화 공업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한 쇼크를 받고 있었는데, 20년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 쇼크를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소설이고, 그래서 해처리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er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런던 중앙 해처리 컨디셔닝 센터거든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아시는 분 있겠지만 사람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인간 생산 공장입니다. 해처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해처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에일리언이 아니라. 근데 해처리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정을 시켜가지고 알을 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이 나오게 할지 조건을 다 결정합니다. 컨디셔닝.
그래서 컨디셔닝 하는 센터예요. 한마디로 인간 생산 공장입니다. 여러분 기타 보신 적 있죠? 기타 보면은 기타의 지판이라는 데 있죠?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쇠가 있죠? 그 줄을 딱 누르면 딱 걸리게 되어 있는 쇠 있죠? 그게 프렛이에요. 소어는 뭐냐면은 톱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어가 톱이죠, 톱. 프렛 소어즈 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닌데 악기 만들 때 그 프렛을 달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프렛의 위치가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아주 그 나무 갖다 놓고 이렇게 싹 이렇게 톱으로 그 조그만 톱으로 싹 갈아서 한번 탁 들어봤다가 소리 한번 들어봤다가 또 별짓을 다 해야 되지 막 요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게 프렛 소어예요. The more zealous student. Zealous 하면 뭐냐면은 zeal 이게 뭐예요? 열성, 열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열성이 더욱 넘치는 상대적으로 넘치는 학생들은 recorded his intention in their notebooks. 그의 의도를 자 노트북에 또 그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Begin at the beginning 이 말까지 그대로 쓴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네요. 넘버 3라는 영화를 보면은 송강호라고 하는 깡패 두목께서 건달을 불안당이라고도 한다. 아닐 뿔, 땀 안 흘리는 뜻이야. 그랬더니 그 쫄자들이 그대로 그 수첩에 쓰고 있죠. 땀, 아닐 뿔, 다음에 땀, 한도 아니야, 안. 그래서 불안당, 뭐 이렇게 쓰는 장면이 있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Begin at the beginning. 이거 써요. These, he waved his hand. 그는 손을 흔들면서 말았어요. 이것들은 인큐베이터들이야. 인큐베이터들입니다. And opening an insulated door. 자, 고립되어 있는 문 하나를 열면서 He showed them. Insulated라는 게 밀폐된 거죠. 밀폐된 문을 열면서 그는 설명했어요. At blood heat. 자, 이 방의 온도는 저 이 피 있죠, 피. 피의 온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Whereas the male gamut. 이게 무슨 단어인가 생각했더니 불어 단어인데 생식 세포랍니다. Ga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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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ut. 이게 뭐라고 그래요?